2023 K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지금 한 자리가 바뀌어 있는데 34번의 배준호 선수가 레안드로가 이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대신 출장을 하게 됐고요. 34홀은 필드 플레이어 10명의 변화는 앞선 경기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골문을 지키는 선수가 최철원에서 백종범 골키퍼로 바뀌어 있는 이 한 자리의 변화가 있습니다. 아크 쪽에서 볼을 잡고 자 측면 쪽으로 전진 패스 한 번 더 끌어냅니다. 끌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임덕근. 자 임덕근 슛! 네. 살짝 뜨고 말았습니다. 공범이 살펴보면요, 각 팀에서 자 황의조가 달려면서 볼을 등지고 일단 두 명, 세 명서 빠져났습니다. 자 밀고 들어갑니다. 최영서 나상호였어. 아 나상호의 왼발 정확하게 임팩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상호. 네 앞서서 안익수 감독이 황의조 선수가 득점 없어도 잘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대목은 이런 겁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23 네. 명을 달아줬었고 여기에서 조금 애매한 플레이가 돼버렸어요. 이 전방으로 뿌려주는 패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원활하게 잘 연결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이진현 다시 뒷공간으로 한 번 더 돌려줘. 아 좋아요. 이런 패스 떨어뜨리고 자 이거 기회죠. 슛! 살짝 뜨거워합니다. 여기서 안토니 떨어뜨려주고 네. 티하고 네. 정말 간결했죠. 이진현 선수의 전방에서 한 방에 가는 패스 그리고 그 이후에 떨궈놓고 슛까지. 네 본인이 그 넘버원 골키퍼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철원 선수와의 또 좋은 자 뒷공간처럼 한 번 더 볼이 가는데요. 자 떨어뜨려 놓고 여기서 원베인즈가 찍어 슛! 아! 들어왔어! 기아도 대전의 선제골! 선제골이 만들어집니다. 치아고 1대0을 앞서는 대전입니다. 뒷공간 쪽을 정말 잘 봤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터치가 너무 좋았어요. 네, 배준호가 밀어주고 여기서 골패를 완전 제쳤거든요. 아 이게 자체 골이에요. 골대 맞고 오스마르 맞고 들어갔군요. 그러네요. 골대 맞고 여기서 오스마르에 발에 맞네요. 아 이게 묘하게 서울 선수들이 막나 싶었거든요.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 이 선을 거치지 않더라도 전방으로 가는 패스가 굉장히 네. 이런 패스들이죠. 이거예요. 한 번 더 노려봅니다. 자 들어가죠. 들어가죠. 안쪽 슛. 골절. 바운드가 되고 헤더를 밀어냅니다. 아, 이 최종 수비와 공격수 사이에 들어가는 패스들. 네. 아, 날카로워요. 성재, 코너. 최종 자, 수비를 무력화시키는 패스예요. 네. 아, 이거는 정말. 절묘하게 옵사이드 라인을 깨뜨리면서 끝까지 밀고 들어가 봤습니다. 선병관. 정말 절묘하게 발에 떨어뜨립니다. 네. 오늘 그 누구보다 백종범 골파가 좀 긴장이 많이 되는 날인데 슛! 골이 만들어집니다. 볼까요? 잘 뭐 뛰어 들어갔고요. 조민 선수가 뒤쪽에서 들어왔는데 이걸 마크해주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코너킥 득점에 의한 정석이죠. 네. 자 그리고 이진현 선수가 이 코너킥을 올려주면서 도움을 하나를 또 만들어냈고요. 네. 기분 좋게 만들어내는 아주 멋진 장면이 펼쳐졌었고요. 자 페널티를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좀 기회요. 슛! 수비 받고 다시 한번 흘러나왔습니다. 여기서 한 번에 슛! 할로세비치. 네. 기성용이 코너킥 올라갑니다. 헤더! 일류첸코예요. 일류첸코. 주전의 모습을 드디어 득점으로 보여주고 있는 일류첸코. 만의 골이 터졌습니다. 2대1이 됩니다. 아 분위기는 FC 서울이 확실하게 좀 반전을 시킬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드디어 투톱에서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건 뭐 골키퍼가 꼼짝 못하는 방향이었고요. 네. 자 앞으로 찔러주고 박수일. 자 다시 배준호 볼을 빼냈습니다. 전진 패스 전병관 쪽으로 갑니다. 아직 대전 선수가 일어나지 못하고 네. 있는 상황인데요. 경기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서영재, 서영재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전방에서부터 김인규 계속 압박. 자 뒷공간 쪽으로 한 번에 헤드로 떨어뜨리고 있는 안톤. 다른 팀에서 자, 이 루즈볼을 따내고 있는 서울입니다. 자 나상호. 자 1대1 상황에서 나상호 중앙으로 접으면서 나상호. 원더 골이에요. 나상호.
여기서 오른발 잡고 그리고 이거는 뭐 거리도 거리고 레이저 슛아닙니까 레이저? 뭐라고 표현할 수도 없네요. 네. 와 이거 뭐 골키퍼가 꼼짝할 수 없었고 아마 시야가 조금 가려졌던 것 같은데 역동장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네. 와 정말 어마어마한 슛이 나네요. 뚝 떨어지는 슛도 아니고 그냥 낮게 깔려서 강력한 레이저를 뿜어냈습니다. 네. 피서울이 공세 쪽으로 올라오니까 네. 좀 기세에 눌렸고요. 자, 빠져나갑니다. 빈 공간은 넘겨졌습니다.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잡았어요. 밀어주면서 박동재! 오른발 슛으로 마무리를 졌습니다만은 왼쪽 포스트 비껴나갑니다. 자 이번엔 사선의 각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왼발로 이제 찔러줍니다. 이어지 강하게 붙입니다. 샷도! 오 이게 와 지금 리턴 네. 패스 맞는 거는 어마어마했어요. 이진현 근데 붙였습니다. 슛입니까? 슛입니까? 이진현 첫 선발 출전을 허를 찌르는 네. 오. 이거는 의도했습니다. 네. 기가 막힌 왼발이었네요. 역시 이진현 골키퍼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자 이번에 갑니다. 자 이번에도 왔습니다. 자 높이 속도 칩니다. 여기서는 자 슛 벗어납니다. 벗어납니다.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티아고 계속해서 수세에 몰려요. 네. 자 여기서 조유민 머리만 티아고 쪽으로 떨어지긴 했는데 티아고가 발이 안 맞았어요. 정확하게 네. 대주질 못했습니다. 그대로 경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자 그냥 갈문요. 찼습니다. 네.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이거 공격 숫자가 많거든요. 이현식 뒤로 살짝 밀어주고 자 백힛 흘러갔습니다. 빠져나갑니다. 이진현 자 이거 지금 발을 맞지 않으면 그대로 코너로 선언이 됩니다. 6탄 방어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손에 맞은 거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어깨에 맞았네요. 네. 엄청 힘들 텐데요. 그렇죠. 전방에서 많이 움직이면서 싸워줬던 황희조 다시 헤더로 자 김인규 쪽을 봅니다. 자 김인규 자 김인규 어드밴티지 김인규 김인규 안전페이스 골! 들어갔어! 마사! 우와! 이 김인규의 이 싸움이 엄청났고요. 이걸 이겨내고 밀어내면서 달려드는 마사! 이게 또 크로스바를 맞고 들어갑니다. 네. 슈팅이 쉽지 않았는데 마사! 정말 마지막까지 네 함께 서 있습니다. 자 왼발로 담아서 붙여줍니다. 헤더 떨어지는 볼 살짝 오른쪽 측면을 밀어주면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왼발로 감아서 올려줍니다. 헤더 슛 막아냅니다. 막아냅니다. 이창근이 막아냈습니다. 대전이 서울을 3대 2로 잡고 시즌 무패.